Yeah!
연승을 이제 하고 또 끝내기로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더 좋은 분위기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오늘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생각도 했고, 저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좀 안 좋더라고요, 경기 내용이. 그래서 아니다, 정신 차리다, 너는 그냥 하나하나 던지자, 스트라이크를 빨리빨리 넣어서 빨리빨리 잡자 이러다 보니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자신 있냐고 물어보고, 민호 형도 옆에서 진짜냐고, 진짜 자신 있냐고, 자신 있다고 한 세 번 물어보셨어요, 자신 있냐고. 그래서 정현욱 코치님도 말씀하신 게 뭐 점수를 주더라도 제가 맞아서 주는 게 훨씬 더 이게 덜 아깝고 그렇다고 너가 해보라고 해서 좀 더 이게 사기가 올랐던 것 같아요. 이기겠다.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, 저 혼자 해낸 게 아니기도 했고, 좀 분위기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경기다 해서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아, 그거는 만회가 안 되지. 그거는 한 번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, 이제. 가을 야구가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기분이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, 이번에 라팍에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팬분들도 많이 설레시고 기대도 하실 텐데,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좀 좋은 성적으로 네,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경기 또 끝낼 수 있어서 좀 기쁘고, 또 많은 또 관중분들께서 들어와셔서 응원해 주셨는데,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좀 승리를 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초부터 좀 치려고 했었고, 풀카운터 됐을 때는 잠시나마 좀 뒤에 혜민이랑 하려나 이런 잠깐 고민했다가, 요즘 제 타격 성적을 보고 나랑 승부를 하겠구나 하고 바로 마음을 다잡고 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그냥 땅볼인 줄 알았는데 맞고 보니까 좀 수비가 왼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끝났다는 생각을 했죠. 선수들이 달려나가서 물 세례를 했거든요. 오, 피케넌이랑 무섭게 달려오더라고요. 저 원래 좀 위기에 몰리면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물도 맞고 뭐 많이 던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대경기 이렇게 저희 선수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수들도 지금 성적보다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내기 안타 제가 챙겨야죠. 나